오케이 구글. 지난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으로 태블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블릿은 최근에 중고나라에서 3만원에 팔린 13.3인치 태블릿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무인 택배함으로 사용하던 태블릿이 아마 중고로 팔린 것 같습니다. 근데 락칩이 사용되었고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태블릿을 자동차에 거치하면은 15인치 태블릿이 사용된 테슬라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을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지만 헤드 유닛 릴로디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든가 USB를 사용해서 핸드폰과 이 태블릿을 연결하게 되면 이 태블릿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세팅의 경우에는 별로 건드릴 것은 없고요. 해상도는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가 그렇게 고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싱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소리가 이 태블릿의 스피커에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 GPS 공유,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연결하고 USB를 눌러주면은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작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태블릿이 거의 폭이 22cm에 달합니다. 보통의 태블릿 거치대로는 거치가 안 되고요. 사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도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고요. 22cm 이상이 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자동차에 설치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노트5를 이렇게 거치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햇빛도 뭐 들지 않아서 화재 위험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거치를 해 놨습니다. 자동으로 티맵이 실행되게끔 태스커를 통해서 연동을 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비게이션은 8인치인데 노트5 같은 경우 6인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테슬라처럼 대형 태블릿을 거치해 놓고 거기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조금 전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아래 거치해 놓은 갤럭시 노트5까지 다 한 화면에 잡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태블릿 화면이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다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보다 좀 낮게 있기 때문에 혹시 운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지금 눈높이에서는 전혀 시야를 가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 유닛 릴로디드 에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USB로 연결하기.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갤럭시 노트5는 자꾸 꺼지네요. 제가 AA 미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루팅을 했었는데 루팅 때문에 그런 건지 AA 미러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해도 계속 충돌이 나서 꺼지는 걸 보니까 아마 루팅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트5가 안드로이드 버전이 7.0인데 뭐 그렇게 오래된 버전도 아니고 이 태블릿 자체도 7.0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도이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10의 경우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네요. 예, 잘 되네요. 자, 그럼 내비게이션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노안 때문에 8인치 내비게이션의 지도에 글씨가 잘 안 보였었는데, 이거는 정말 잘 보이네요. 끝까지 내비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태블릿 모드라서 이 옆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설정에서 폰으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소리가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투스를 통해서 차량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려면 옥스를 연결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블루투스 컨트롤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또 한 가지가 있겠네요. 예, 길 안내도 한번. 자, 길 안내도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5로 테스트하면서 AA 미러도 사용해 봤었는데, T맵을 실행을 하면 화면이 요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요만큼. 그래서 카카오 내비처럼 이렇게 네이티브로 나오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사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T맵은. 화면이 커서 정말 보기 좋네요. 오케이 구글, 유튜브 실행. 사용자의 기기에 유튜브 뮤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콘텐츠를 들으시려면 유튜브 뮤직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도 잘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거나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 태블릿을 사용하면은 마치 테슬라 같기도 하고 더 잘 보이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